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GDP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 발표, 피트 마이크론 확정 실적, 웹툰 엔터테인먼트 데뷔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웹툰 엔터테인먼트 데뷔는 나중에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상장해서 기분이 기쁩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이 수요일 장후에 나왔죠.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확정 실적 정해져서 지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까요? 자,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2023년도 3분기. 아, 이거 진짜 좋은 실적인데요. 자,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나요? 지금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무려 매출 82%. 매출이 거의 두 배 됐습니다. 판매하는 서비스가 있든 제품이 있든 어떤 기업이든 매출액이 두 배로 늘었다는 건 외형이 두 배로 성장했다는 뜻이죠. 크기가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순이익은 순손실이 1.90 빌리언 달러나 나왔었던 것이 순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순손실이 날 정도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업황이 좋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332밀리언 달러로 플러스 전환했고요. 주당 순이익으로 전환이 됐겠죠. 0.3. 당연히 1.90 빌리언 달러 손실이었기 때문에 주당 순손실이었겠죠. 1.73 순손실을 플러스 0.30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자 조정 주당 순이익이 0.62가 나왔죠. 아, 이게 이러고도 8%가 빠진단 말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컴퓨터 앤 네트워킹 비즈니스 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플러스 85% 증가했고요. 모바일 비즈니스 플러스 94%, 인베디드 비즈니스 42%, 스토리지 비즈니스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 지금 분할로 보면은 40, 20, 20, 20. 믹스도 상당히 좋아요.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칩은 아주 골고루 활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삼국지가 이 세 개의 국가는 정해져 있는, 세 개의 그 주체는 정해져 있는데, 누가 비중을 더 가져가느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3E가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여기서 선점 효과를 뺏겨버리면은 뭐 아직 격차가 상당합니다만, 그게 D램이기 때문에 HBM이 D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D램의 점유율을 꽤 많이 갉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지금 D램하고 NAND 플래시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 ASP 있죠. 평균 판매 가격이 Q&Q 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 분기로 해가지고 20%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매출이 D램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NAND 플래시는 지금 회복이 느리다고 뭐 어느 언론이나 나오고 있죠. NAND 플래시도 지금 매출이 30% 증가했고요. 평균 가격이 여기도 20% 올랐습니다. 자, 평균 가격이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D램하고 NAND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아이템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TSMC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싸우고 있죠. 이 D램하고 NAND 플래시는 저장 장치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두뇌 같은 거죠. CPU나 AP 같은 거. 거기서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고, TSMC나 삼성은 거기는 3나노, 2나노 가고 있고, D램은 이제 1A, 1B, 그렇죠? XYG 다음에 ABC에서 1AB 이 정도, 14, 13, 12 나노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도 선폭이 점점 더 좁아지면 이제 나중에 10나노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주도하는 게 이제 HBM3, HBM3인데 SK하이닉스가 먼저 앞서 나갔고, 이번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다 팔았답니다. HBM3를. 그래서 지금 다 앞서 나가고 있고, 굉장히 여기 CEO 코멘트에서도 HBM이 나오잖아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HBM 잊으면 안 되는 게 D램입니다. 새로운 칩이 아니에요. D램을 위로 싼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지금 이게 좋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실적 컨센서스까지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수치가 좋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엔드 시장 컨센서스까지 뛰어넘었어요. 허드를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그 저번에 그 동그라미만 보여드리고 동그라미에서 이제 그 칠해진 건 안 보여드렸죠.
어쨌든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자체가 높았거나 아니면 그때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이격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실적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의 3위인데 3위가 이제 배짱 좋게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원래 그 전에 무슨 짓을 했죠? 무슨 짓은 아닌데 1XYG 1ABC 그러니까 1 뒤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19인지 10인지 13인지 우리 그거 있잖아요. 몸무게 너 몇이야 했을 때 나 6X야. 내가 69인지 61인지 모르는데 그냥 61인 척을 하는 거예요. 거의 70에 가까운 60이면서 그런 것처럼 뒤를 가려놓은 거죠. 왜? 이제 3명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그거를 하나하나 하면서 삼성전자가 TSMC랑 싸우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둘이 워낙 치열하게 하나가 이제 3, 2, 1로 가버리니까 너무 치열합니다. 거기서 0점대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는 어차피 셋이 나눠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의 그 과자 업체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오리온, 롯데, 뭐 혜태 이렇게 있는데 굳이 뭐 그냥 야 우리 뭐 자일리톨 서로 다 셋이 다 만들고 초코파이 셋이 다 만들자. 어? 거기에 뭐 마시멜로가 얼마 들어 그거하고 경쟁하지 말자 이거. 마시멜로가 누가 더 맛있고 어차피 정해진 데서 초코파이 누가 마시멜로 조금 덜 들어가고 어차피 세 명이 나눠갔는데. 어? 싸우지 말자 이거. 이것도 이렇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ABC를 1알파 베타 세타로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처럼 내놓은 거죠. 우리는 1알파 베타 세타. ABC랑 알파 베타 세타가 뭐가 틀려요? 거의 글씨도 똑같은데.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는 새로운 거야 하면서 더 좋은. 왜냐면 뒤에 가려져 있으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1 뒤가 가려져 있어요. 1 군지 1 1인지 1 2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알파 베타 세타로 해 가지고 나 너네보다 좋아. 삼성전자가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쟤 3등 왜 저러지? 1등이라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거기다가 이제 저게 해버린 거죠, 이제. 우리는 11A가 14, 13인데 너네는 얼마인지, 1알파가 얼마냐, 너네. 아, 말을 안 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그 전까지는 뭐 수율에 상관없이 그냥 약간 뭔가 시제품을 내놓으면서 뭔가 신기술을 더 앞서간다고 뽐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산은 못 해요. 근데 샘플 하나 갖고 와가지고 우리 샘플이 이게 정말 최첨단 미래의 샘플이란 거예요. 딱 하나 겨우 만들어 놓고 1000개를 만들었는데 999개가 불량이고 딱 하나가 성공했는데 그 샘플이 미래의 엄청나게 100년 뒤의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 갖고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 그거 생산해봐. 생산 못 해요. 근데 생산 능력이 못하니까 생산을 안 보여주고 야 우리 이거 뛰어나다 계속 그 시제품 거 자랑만 하고 다니니까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죠. 생산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근데 처음에 그게 어떤 이런 그 미묘한 어떤 싸움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깃발을 먼저 꼽았다 이거예요. 깃발을 먼저 꼽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건 약간 블러핑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 HBM3랑 HBM3E가 직접적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D램도 지금 1A 단계로 지금 넘어서서 5세대 D램을 위로 쌓는 거. 이 미세 선폭은 5세대로 줄어들었고 쌓는 방식으로 올라간 HBM, HBM3E 요게 지금 팔리고 있고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면서 완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중요하지만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자, 다음에 거시경제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GDP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GDP 1.4 예상됐는데 1.4 그대로 나왔네요. 자, 미국의 GDP가 지금 1.4가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별로 좋지가 않은 수치거든요. 자, 2021년도 2분기로 가봅시다. 2021년도 2분기에 이 마이너스 0.6이 나온 뒤에 여기서 마이너스 0.6 여기군요. 마이너스 0.6이 나온 뒤에 제일 낮은 거예요. 7분기 만에 1, 2, 3, 4, 5, 6, 7.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겁니다. 이게 GDP 증가율이 낮았고요. 작년 4분기로 가면은 3.4. 3.4 대비해서 거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 총 생산 아주 부진했다. 뭐 그다음에 뭐 GDP가 소비로 많이 열렸는데 소비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다음 걸 보겠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23만 6천 건인데 23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하회가 나왔네요. 자, 근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이 그 전주에도 실업자였는데 이번 주에도 실업자인 사람. 그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GDP는 소비가 부진해서 총생산이 낮게 나오고 이 지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적게 나왔지만 계속 실업자가 많이 있었다. 연준한테 계속 힘들다고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상장했네요. 아, 일단은 이거 자체로는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이버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고 우리가 카카오에서 봤다시피 야, 얘네도 이제 쪼개기 상장 스타트야? 또 이런 지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그 좋은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카카오의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파악해보세요. 카카오의 연줄이 한 개도 걸리지 않은 사람 있으면은 손을 들어보세요. 지금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카카오톡의 세계관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 개라도 발을 들여놓은 경우가 많을걸요? 아무리 뭐 쿠팡이 쇼핑에서 치고 나오고 뭐 틱톡, 유튜브가 동영상을 뭐 잠적을 하고 이러더라도 우리 카톡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그 생태계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사람들을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모든 걸 다 하게 만드는. 뭐 거기서 핀테크도 하게 만들고 쇼핑도 하게 만들고 선물하기도 하게 만들고. 근데 그거를 한 좋은 아이템들을 계속 하나씩 풀었잖아요. 푸는 것마다 족족족족 떨어지니까 이제 풀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보따리 안에 있는 거를 봄으로 하나씩 다 풀었는데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 자식이 너무나 많아서 아들, 딸, 자식이 다 잘나서 나 이제 이거 독립시켜가지고 우리 집안을 더 널리 알리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들, 딸들을 다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들, 딸들이 독립하는 족족 우리 명가에 먹칠을 했어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내놓을 아들, 딸도 없어요. 이제 아들, 딸을 새로 낳아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이버는 안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씩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주식시장에다가 잘 키운 아들, 딸들 내보내가지고 돈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요즘에 아들, 딸과 부모가 관계에 돈 관계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아들, 딸들을 내보내면은 아들, 딸들을 통해서 나도 지금 부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하는 단계를 본다면은 또 이거 하나 둘씩 다 내보내면 어떻게 이러는데 어쨌든 네이버 웹툰은 아니고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가 상장한 거죠. 근데 어쨌든 어제 이제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반겨주는 모습. 자, 이런 환호가 계속 되면 좋겠고요.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멋있죠? 그래도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평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신화를 이룩한 거는 우리나라 의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넘어가 보면은 첫 역사적인 거래일의 봉이기 때문에 하나지만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기분 좋죠? 양봉이. 지금 그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시한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21달러. 근데 21달러에서 지금 아마 거의 10% 넘어서 끝났을 거예요. 종가도. 그 장중에 이제 1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제일 높은 게 24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1.30 요 정도입니다. 자, 쿠팡이 상장하고 나서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까지 어쨌든 미국 증시를 자주 보시니까 쿠팡이랑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보다가 이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있으니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주가가 계속 좋아야겠지만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쿠팡하고 웹툰 엔터테인먼트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여기서 21달러로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됐지만 여기서 그냥 치고 나가가지고 우상향하는 그림이 꾸준히 이어진다. 야, 그러면 이건 대성공입니다. 카카오랑 완전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해외에 상장을 했고 지금 이 베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요, 저도. 자, 그래서
계좌가 대비 10.5% 높은 23.2달러로 거래되다가 이익 정도 수준으로 끝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종가가 23달러 정도로 끝나는데 즉 티커는 WBTN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네이버에게도 중요하고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운명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대에 올랐죠. 요즘에 뭐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공모 일정을 거쳐가지고 돈을 끌어당기는 타인 자본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타인 자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고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느 정도 이 규모가 있고 인지도가 높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상장 이 그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양홀딩스나 그 다큐멘터리 유명한 거 나오죠. 막 가봤더니 무슨 뭐 많은 그 설비가 있다고 했더니 막 다 CCTV 막 하고 막 몰래 촬영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뭐 시장 한복판에 있고 아시죠? 우리 그 공매도 리서치들 많은 거. 근데 중국 기업들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 왜 거기 미국에 도대체 상장해 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기업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실체가 있잖아요. 그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재무제표상에는 막 무슨 배가 옛날에 그것도 있었어요. 배가 막 20척 막 30척의 배가 있고 무슨 집기 설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딱 찾아가 보면은 시장 한복판에 막 무슨 먹거리 팔고 있는데 막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배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서류가 다 가짠 거죠 지금. 그런 중국 기업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제되어서 통과가 될 것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야,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을 그래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저도 네이버가 잘 되길 바라고 네이버가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성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서 주가가 올라야 네이버에서 나간 돈이 횟수가 더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네이버가 구주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팔아서. 자,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미증시 타고 튀어보자 폴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